네, 안녕하세요. 리비리입니다. 스카이 비치 모드팩. 자, 지난번에 진짜 저 농사 지은 것만 봐도 고통이 생각이 되는데, 일단은 잠시만요. 여기를 너무 개판이라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. 이게 아이템이 자꾸 이게 밖으로 삐져나가니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작업할 공간을 다시 좀 새로 만들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완드 만들어줘가지고 흙을 좀 잔뜩 챙겨서 작업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사이즈면 적당하려나? 그 다음에 17개니까 8개 더. 시브 제로가 들어가겠지. 8개? 8개 봐야 하나? 그 다음에 이제 플린트 메쉬를 하나씩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. 인벤토리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일일이 이거 설치해야 되는 게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. 그 다음에 스트링 메쉬, 이거는 비상용으로 딴 데다 넣어놓고, 자, 보시도 이거 잔뜩 보였으니까. 아니야,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이었구나. 메쉬가 7개? 이 정도 안 되겠다. 그냥 직접 넣어야지. 3개 남았네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다시 보싯돌 해서 하나, 둘, 셋. 됐다. 흙은 다시 이제 집어넣고, 나무 집어넣고, 막대기 집어넣고, 아템들은 보관한 다음에 실 다시 안에다 넣어주고, 이제 다시 자갈. 맞다. 근데 그냥 진행하면은 아이템이 또 지난번처럼 펑펑펑 튀어오르겠죠. 주변을 좀 막아줍시다. 그리고 지금 밤이 돼가니까 잠도 한번 자주고요. 할 게 많다. 근데 솔직히 모드팩에서 할 게 많은 건 좋은 거지. 조금만 더 탑을 쌓을까?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겠지?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이 튀어나오더라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진 않으니까. 좋아요. 생각한 대로 작동하고 있어. 근데 그 와중에 철 생산량이 너무 작은데? 뭐야? 야, 이렇게 하면 철 광석이 돼버리냐? 야, 이거는 좀 색다른데? 지금 이 철을 바로 두 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방금 보니까 석영 맷돌이 있는데
이 석영메탈을 지금 이 현재 티어에서 가능한 건가 이게? 이거 그냥 돌이면 될 것 같고 석영이 필요한데 영원 모래 위치 워터를 붉은 모래로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지옥을 갈 수가 없나? 아 이거 철광석 일단 잠시만요 퀘스트를 봅시다 일단 아이언 메시지 퀘스트가 있고 이건 뭐야 이거는 뭘 희한한 걸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저게 벌집에 벌이 들어있다 없다를 구분짓는 이건 약간 벌 양식하는 그런 것 같고 솔직히 저는 근데 저런 건 잘 못하겠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알루미늄 비 같은 거는 시브 비 더스트 비 플로라이트 피그멘 우라늄 뭐이지 어렵는데 어렵다 어려워 이게 다른 버전의 시브와는 좀 다르네 이게 어딜 눌러도 이게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는 기능이 있어요. 이거 여기도 이게 되나? 어 되네. 우라늄 광석. 덜덜덜덜덜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철광석이 16개 되는데 16개 가지고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못하죠.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뭐야? 돌도 마찬가지로 망치질 좀 더 해서 저 더 만들어야 되는데 8개 정도 또 사코 올라가는 것도 이걸로 가야지 지난번에 내 기억으로는 여기 낙뎀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, 여기 아래로 이제 자갈들이 떨어지고 더 멀리 떨어진 건 없지. 일단 남는 해머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네. 와. 아, 직접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구나, 이거는. 귀찮구나. 예고도 깎인 건 당연히 들어갈 리가 없고. 아직은 좀 더 자갈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. 자갈 좀 남았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갈 일단 다 쓰고 잔여 부품 가져다가 꽉꽉 채워주고 자 이제 철이 나왔는데
털 뿔리는 게 진짜 좋긴 한데 진짜 다른 방법으로 철이 뿔리는 방법이 없나? 이거 스타라이트는 지금 말도 안 되고 얘도 지금 불가능하고 얘는 진짜 안 되고 네더월드를 한번 탐사를 한번 노려볼까요? 이거 계속 작업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? 여기 또 저거 호퍼를 조금 더 얻어야겠다. 점토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. 뭐야? 바켓스 어땠어? 가 있는 게 작업. 아, 내 저번에 이미 다 해놨다 아마. 점토를 좀 이참에 많이 만들어놨고. 지금 현재로서는 비싼 그 철제 호퍼를 쓸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일단 용암은 꾸준히 만들어줄 테고 뼈가루 뼈가루를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. 아, 밀 덜이겠냐? 어. 야, 밀 진짜 많네. 13개 남겨가지고 13개랑 13개 아니 14개 14개 해가지고 이걸로 크로시브를 더 만듭시다. 야, 다른 스카이블럭에서는 퇴비통이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못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잘 맞았어요. 한 번만 더, 마지막이다. 이렇게 만들어주고 박스 만들어주고 해주고 벽돌 갖다가 호퍼를 좀 더 만들고 이걸로 그냥 코블스톤 제너레이터를 좀 더 만들까? 저거 해놓으면 진짜 쓸모가 많긴 할 텐데. 지금 횃불. 아 진짜 이거 용암이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. 진짜 양동이 말고 나 철제 양동이 그때 구하지 않았었나? 얘기보다 팩이 아닌가?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잠을 또 자야겠네.